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TV 먹방 BJ 유니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먹을 메뉴는요, 장충동 왕족발 대짜고요, 쟁반 막국수, 그다음에 부추전은 여기 앞에 숨어 있는데 그렇게 굳이 세팅할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서 그냥 일단 쓰긴 썼는데,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은 싸 먹어야지. 자, 왼손만 일단은 이렇게 했어요. 상추 위에다가 깻잎을 얹어놓고요. 족발을 두 점, 세 점? 두 점. 세 점. 그래, 세 점. 이렇게 윤기 나는 족발을 세점 여기 올리고요. 마늘 하나, 쌈장 콕 찍어서 올리고요.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쌈장. 찍어서 올리고요. 김치 조금, 무말랭이 조금 올리고, 김치 조금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좀 올려야지. 쟁반 막국수도 조금 올려야지. 안 그래? 맞지? 이렇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족발. 왜못 잡아? 와. 족발이 고소해요. 고소고소해. 지금 다른 방 정신 없죠? 난리 났죠? 자몽연기님 어서오세요. 아, 대박. 좋아요. 아, 1112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웰빙 먹방이니만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빨리. 저 금수저냐고요? 제가 금수저겠어요. 아, 대박. 뭐야, 이거? 부추전은, 아, 이거 에러다. 왜 이렇게 차가워? 완전 차갑고. 멍멍이 좋아요. 족발은 싸먹는 게 갑이네. 오빠 지창욱 닮았어요. 처음만 그래요. 좀 보시다 보면 지창욱 안 닮았어요. 다른 사람으로 변할 때까지 좀 자주 와주세요. 알지? 왜 누가 매너칩 안 해요? 사이구사 그 사람이잖아. 어린 사람 어려가지고 그때 반말했다가 내가 반말하지 말라고 기억 안 나요? 사이구사 그 사람이잖아. 어린 사람 왜또 반말해 오자마자. 또다시 어서와요. 사이구사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응? 살구사. 살구사 아직 정신 못 차렸어?
주전 여기 있는데 좀 창피해요. 여기다 세팅하기 좀 창피할 정도로 뭔지 모르겠어요. 저게 불주전인지 뭐 밀가루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식사들 하셨어요? 응? 저만 이렇게 또 야식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또 여러분들도 배고픈데 저 혼자 먹어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웰빙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몇 인분이냐고요? 모르겠어요. 이거 일단 중반 막국수인데 네, 이게 막국수. 이거? 한 3인분 될까? 이거 알아요? 이거 알죠? 이거 되게 고소한 그 말랑말랑한 요 안에서 말랑말랑한 그 룸담이 밥 먹었어? 아 대박. 지금 밖에 되게 시끄럽고 장난 아니죠? UFC 때문에. 그래도 여기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언니 놀러 갔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좀 드렸나 족발 당연하죠. 세팅하기 전에 좀 많아서 어머니 거 따로 빼고 방송하는 거예요. 설마 저 혼자 먹겠어요? 응? 아니죠. 주영님 어서오세요. 아 한번 띄워보니까 이거 아 언니가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어했구나. 도나미님 언니한테 힘내라고 꼭 전해주세요. 유리티가 응원한다고. 물론 저도 힘들지만 힘든 사람의 응원은 진심인 거 알죠? 힘든 사람이 누군가를 응원한다는 건 진심인 거예요. 알죠? 네. 우리 웅샹송님께 응원한다고 꼭 전해주세요. 알겠죠? 아 오늘 맛있네. 족발이 되게 건강하네요. 머리카락? 냄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가 최대한 빨리 먹는다고 먹는 건데 그걸 답답하죠. 여러분 정말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먹으려고 맛있게 빨리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제 노력을 지켜봐 주세요. 진짜 최대한 턱도 빨리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사이보다 조심해서 가세요. 아니 강남 건물주님 내가 이거 빨리 천천히 먹는 거예요 지금도? 와 대박. 나 지금도 진짜 솔직히 좀 빨리 먹는다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천천히 먹는 거예요? 아, 안 돼, 안 돼.
이게 한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이걸 토끼를 놓쳐야 돼. 빨리 먹으려면 얘기를 못하고 얘기하면서 먹을 거면 절대 빨리 못 먹어. 이거 두 개 같이 하면 진짜 대박인 거야. 밥 먹었냐니 황기 감사합니다. 팬들 너무 감사합니다. 377번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쩝쩝 소리가 안 날 수도 없어. 아 이거 진짜 어렵네. 먹방 어려워. 시청자분들의 모든 그거를 만족시켜 드리려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 밥 먹었냐님 한 개 또 스티커 감사합니다. 서포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만족시켜 드려야 돼. 시청자를 만족시켜야 돼. 빨리 먹어야 돼. 맛있게. 말을 못하겠다. 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피터 9985님, 오랜만에 어서오세요. 그냥 먹어야겠다. 그냥 맛있게 빨리 먹을게요. 어우. 어렵다. 이렇게? 쩝쩝 소리도 안 내고 싶은데 날 수밖에 없어 먹다 보니까. 예, 피터님 들어가세요. 너무 크게 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말 못해 이거. 조용한 먹방이 아니라 말을 할 수가 없어. 아, 조용하고 좋다고? 뻥치지 마. 내가 말을 안 해서 섭섭하지 않아? 전혀 아니야? 소통 없는 방송. 그냥 먹방. 말 그대로 진짜 먹방. 맛있는 거요? 콜라입니다. 아, 듬뿍.
벌 받는 거 아닙니다. 아우. 아, 우리 에드카님. 별풍선 한 개로 378번째 생각이 너무 감사합니다. 맞지, 맞지? 감사합니다. 와. 이번엔 쌈 말고 고기만 먹어보자. 이렇게. 이렇게. 고기만. 새우젓 살짝 찍어가지고. 아. 턱 아파. 이거 무슨 마음인지 알아? 아. 또 뜯을까 이제? 요거 요 부분 아 샤브로 코딱지님 어서오세요. 램파드님도 와 오예 오늘은 콜라 먹습니다. 왕뼈도 되지 왕뼈 자, 이 뼈에 붙어있는 살이 진짜 살이다. 지티야 누나 하나만 던져주면 안돼. 와. 아, 에디카님 감사합니다. 가져오세요. 저희 방은요. 노매너들을 아예 블랙시켜버려요. 다 아예 반말하면 그냥 막 다 강퇴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없지만 어그로들이 없지만 그래도 시청자에는 없지만 그래도 깨끗한 방송 제가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이렇게 관리한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없어도 여기 한 분 한 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이렇게 방송할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맘 알지? 막 어그로들 거품 필요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 거야. 여기 한번 왔다가 욕먹거나 어그로들 강퇴당한 애들은 이제 안 오잖아. 그래서 시청자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매너 있는 방이 너무 좋아요. 맞지 맞지? 스트레스야 맨날 욕 보면. 뜯어먹는 소리 리얼 사운드? 아, 나 요거 좋아. 나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뭔지 알아요? 피리 부는 소냐? 좋아. 아, 로맨 시마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웰빙이다, 오늘 진짜. 너무 웰빙이야. 좋아. 아, 에리카님 감사합니다. 어이구. 에리카님 감사합니다. 응? 누나 왜? 저 바로 앉아요. 2부 하면서 그냥 토킹하고 얘기 좀 하고 잡니다. 지금도 UFC 방송하고 있죠? 맞아. 출전. 배불러. 배부르면 딱히 그만 먹어야지. 맞지, 맞지?
자, 여러분, 녹화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응. 맛있지? 아하.